서울시 지정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소개합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으며 이곳은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상담과 취업발선, 사후관리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원업은 꿈을 향해 함께 도약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뜻합니다. 이곳에서 취업상담과 교육 접수 시 서류 작성 등을 합니다. 안쪽으로 강의실, 실습실, 전산실 등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강의실이네요.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직무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 여성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키우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실버인지노리즈 도사 과정은 치매이론 교육과 요리치료 실습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작년 11월 새로 마련해서 시설이 깔끔하네요. 복도 한켠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강의 교재들도 보입니다. 네일아트 과정은 이름도 예쁘네요. 국가 자격증 획득, 취업 준비, 그리고 취미 생활로도 이어집니다. 전산실은 스마트 시대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컴퓨터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을 연계기관에 추천하여 취업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과정은 컴퓨터 기초도 배우고 엑셀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며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라 느껴집니다. 나에게 맞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입니다. 모집 공고에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카페 메뉴 제조 관련, 코칭, 1대1 개별 상담, 취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커피 내리는 기계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기계의 각 부분 명칭과 도구들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네,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분들에게 자격증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무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점수하는데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콘탁필터를 일단은 뽑아서 콘탁필터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평소에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고 커피 향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참 궁금했었는데 여기 장애 여성 인력센터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기에 신청을 해봤는데 운 좋게도 당첨이 되어서 오늘 첫 수업 받아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수도 없이 장애여성에 특화된 취업 교육 훈련은 서울시 지정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로 오세요. 모든 분들이 응원 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